다음 주에도 과연 상승 탄력이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좀 쉬어갈지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시장에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보죠. 박정식 대표님부터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종목 좀 공략해 볼까요? 네, 저는 이제 조선주, 한국조선해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2년간 수주 목표를 초과로 달성을 하면서 이제야 보상으로 다가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과가 낮았던 이제 3년 전 수주권들의 선박을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또 앞으로 이제 높은 가격으로 수주한 선박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흑자 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 주력으로 수주했던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가격이 지난 2020년에 1만 8,600만 달러 정도였던 가격이 2022년에는 3,249억 원 정도까지 이제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많이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수주 물량은 올해 다소 좀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호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 신규 선박 가격을 평균화한 지수가 있는데 이것이 신조선가 지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조선시장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지난 2009년도 사상 최대 호황이었던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주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제 이러한 상황이지만 주가는 과거 역대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조선주를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7만 8천 원 정도 수준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로 밑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은 7만 4천 원 정도 제시해드렸지만 굳이 손절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단기적으로는 일단 8만 4천 원 정도 자리까지 노려보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12만 원 이상 바라보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은 다음 주에 조선주, 한국조선해양을 좀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세워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최진욱 팀장님은 다음 주에 어떤 종목 좀 보시나요? 일단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 이제 게임주 관련해서 좀 조이시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조이시티 같은 경우 이제 MMORPG나 스포츠 게임의 좀 중심으로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좀 대표적으로 프리스타일 이 게임이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제 중국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좀 수혜가 좀 본격화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리컬처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게임 장르들의 인기가 굉장히 급속도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에 비해서 지금 프리스타일 게임 같은 경우가 좀 서브컬처 쪽이랑 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본격적으로 계속 좀 수혜를 받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MMORPG 같은 경우가 중국 시장이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에 비하면 좀 기술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최적화 부분들이나 이제 게임 운영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기술력이 좀 밑에 있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가 충분하게 좀 공략을 해볼 만한 좀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디즈니 지금 그랑스 사과랑 그리고 이제 프리스타일 풋볼 2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MMORPG랑 그리고 서브컬처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매출 증가는 꾸준하게 좀 나와주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지금 외주판 후 밝은 모멘텀으로 좀 시작됐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내주판 후 밝은까지도 지금 가능성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만 좀 크게 이탈하는 흐름만 없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좀 매수 관점을 좀 잡으셔도 좀 유효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대를 오늘 좀 돌파를 해주려다가 소폭 지금 저항을 맞고 음봉으로 좀 마감을 해주긴 했지만 좀 큰 폭으로 낙폭을 보여준 모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랑도 굉장히 좀 미비한 부분으로 봐서는 오히려 지금 구간대 한 가격 조정을 소폭 좀 주고 나서 좀 다음 거래일에 충분하게 좀 돌파를 해주려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좀 짧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600원대만 좀 단기적으로 지지만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단기적인 좀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좀 유효한 구간이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6,000원대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즈 중에 최근의 흐름이 좋은 조이시티 다음 주에 저희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박정식 대표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이런 자동차 섹터의 호실적 그리고 조선 섹터의 호황에 힘입어 4분기에는 다소 조금 부진한 실적을 만들어갈 수 있지만 2023년 1분기부터는 다시금 또 호실적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지수 하락력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3만 원 이하로 장기적인 베팅을 언급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어느덧 현재의 이 지수 1월달 지수 상승력과 더불어서 3만 5,700원 정도 자리까지 상승력이 나왔는데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3만 5천원 정도 가격대부터 3만 2천원 정도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손절 라인은 3만 2천원 정도 제시해 드렸지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대로 홀딩을 하신다면 충분히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 4만 5천원 정도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6만 원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살펴볼 만한 종목들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발표 실적을 조금 전에 공시를 해서 간단하게만 체크를 해드리면 일단 영업이익이 3,127억 원, 지난해 4분기 3,127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0% 넘게 증가한 수치, 시장의 컨센서스도 훨씬 상회하는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도 거의 1조에 가까운 상황, 영업이익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난 한 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다음 주에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강민정 캐스터도 오늘 시황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